구두를 놓을 때 가장 그 표준되는 것이 그 높이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무음구들연구소에서는 그 표준된 높이가 1m 55. 그것이 가장 그 적합하고 큰 방도 그 정도 높이면은 윗목까지 따숩게 만들 수 있다.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난로를 연구한다든지 그 로켓 스토프나 또 벽난로 온돌방을 그 선호하는 분들은 주로 거실에서 그 난로형으로 이렇게 벽난로에다 군불을 지피면서 방을 따스게 하기 위해서 하니까 그 높이 개념이 1m 55라면 굉장히 깊다고 느끼는 것입니다. 그런데 한옥을 짓는 사람이나 제가 연구를 해본 결과 1m 50 정도는 그래 깊고 높은 그 아닌 것입니다.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그 GL 그러니까 마당에서 FL 방바닥 높이를 기초를 한 1m 정도는 하거든요. 그래서 1m 정도를 그 하면은 50cm 정도만 마당 GL에서 파 내려가가지고 아궁이를 만들어주면 된단 말입니다. 그럼 아궁 높이가 40cm면은 40cm에서 10cm 위에가 마당의 GL인 것입니다. 그렇게 한 50cm 내려가줘야 오늘같이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군불을 지피다가 바람이 갑자기 불어닥치면은 그 아궁 속에 타는 불티가 산으로 나가가지고 주로 아궁의 불은 겨울에 많이 때기 때문에 겨울은 건조한 것입니다. 그래서 산불이 나게 되는데 마당 밑으로 한 50cm 정도를 내려가지고 아궁이를 만들어가 불을 뗀다면은 그 기단과 벽체가 방바닥까지 해가지고 1m 10 내지 1m 정도는 그래 높은 그 높이가 아닌 것입니다. 그래서 아궁에 들어가는 나무가 들어가는 입구가 40cm. 그 다음에 그 윗입술이 40cm. 그 다음에 그 방바닥까지가 75cm인 것입니다. 또이 그림은 40cm가 GL에서 밑으로 아궁 바닥까지 40cm를 한 것이고, 또 기단, 그러니까 빗물 튕김을 할수 있는 그 기단을 한 60cm. 그 위에 앉아 고래 높이를 한 50cm 정도가 축일 기능을 해가지고 그 위에 방바닥 FL을 해주면은 이것이 그래 높다든지 너무 깊다든지 그런 그 규격이 아닌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정도는 해줘야 큰 방도 위에까지 따숩게 되는 그런 새로 기준틀 규격이다.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.